요! 상시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입니다. 뭔가 이상하게 한반도를 대륙 이곳저곳에 붙이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럽이나 아프리카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아메리카 쪽에 한번 붙여보려고 합니다. 북아메리카에 한번 붙여보려고요. 텍사스 아래쪽,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는 휴스턴 바로 아래에다가 반도를 한반도를 붙여보려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뿅 하고 생겼다는 가정입니다. 이러면 한국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북한은 그냥 없앴습니다. 어차피 어디에 붙여도 북한은 망할 운명이어서 북한을 따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한반도와 한국만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말이 북아메리카지 그냥 미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데요. 한국은 GDP 대비 2.64% 정도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약 57조 원 정도를 국방비에 쏟고 있는데요. 왜 이러냐면 한국은 냉전식 군대 체계를 보유한 나라입니다. 북한과 중국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미국에 붙게 되면 안보상으로 전혀 걱정이 없어지게 됩니다. 일단 한국은 미국과 상호방위 조약을 맺고 있는 동맹이니까요. 이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캐나다처럼 점차 국방비를 줄이게 될 텐데요. 이 많은 돈들은 대부분 의료나 복지 비용으로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군대는 육군 중심 편제보다는 해공군 중심의 편제가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캐나다 시즌2가 될 것 같은데요. 물론 한국이 앵글로색슨족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동맹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참여하는 전쟁에 대부분 참여하는 모습을 취할 것 같고요. 미국이 수행하는 전쟁에 미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군대 규모가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주변에 적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군대 규모가 작아지게 될 것이고 또 모병제로 전환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한 한국이 가지는 지정학적 이점이 사라지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철수를 하거나 소수만 주둔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한국이 단일민족에서 벗어날 것 같은데요. 일단 한국은 독특하게도 한민족 99%라는 신기한 인종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이 미국으로 가게 되면 이 과정에서 미국과 남미 쪽에서 올라오는 히스패닉과 섞이게 될 텐데요. 이러면서 우리나라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양한 인종들이 사는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한국으로 밀입국 하는 사람들 꽤나 많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해안선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의 밀입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한국을 거쳐 미국으로 가는 모습을 취할 것 같습니다. 일단 카리브해 국가들이 많이 유입될 것 같은데요. 카리브해 국가들의 이민과 일자리를 찾아온 미국 내 히스패닉의 이주로 인해서 한국 내 히스패닉 인구가 증가할 것 같고요. 같은 이유로 흑인 인구도 증가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한국이 아직은 유색 인종에 대하여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각종 인종 문제와 사회 문제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 남부 해안에서는 보약 복용률과 사망률이 높은데요. 이게 전부 다 멕시코에서 올라온 것들이거든요. 근데 한국 바로 옆에 보약 카르텔로 유명한 멕시코가 있다 보니까 한국도 이것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 보약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한국 내에서도 보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이 제대로 보약 단속을 하지 않거나 이주민에 대한 정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미국으로 보약이 들어가는 코리안 루트가 생기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치안 악화의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렇게 치안이 악화가 되어버리면 총기가 한국 내로 밀반입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미국과 같은 공권력 강화로 이어지게 되겠죠. 경찰들의 힘이 매우 세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민만 받지는 않을 겁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재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1.7%입니다. 이는 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인데요. 한국인들 2분의 1이 고학력자이다 보니까 한국 내에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다면 가기도 쉽고 부르는 일이 많은 미국이나 캐나다로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북아메리카로 이동하게 되면 우리는 멕시코만의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근데 멕시코만에는 3억에서 15억 배럴에 이르는 석유가 존재한다고 추정되고 있는데요. 한국의 영예이다 보니까 석유 개발을 추진하여 우리가 석유 산업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북아메리카에 붙는다면 USMCA에 가입하게 될 거예요. USMCA가 뭐냐면 북미 자유무역협정이에요. 1998년부터 미국과 캐나다를 시작으로 맺어진 자유무역협정인데요. 여기에 아마 가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북미 공동시장에 참여하는 모습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대로 한국의 국가산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멕시코의 값싼 인력과 캐나다의 원자재를 조금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USMCA에 가입하려면 중국과 FTA를 끊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나라가 중국과 가장 많은 무역을 하는 이유는 지리적인 이유가 큽니다. 가장 가깝고 큰 규모의 시장이니까 그럴 수밖에요. 근데 북아메리카로 이동하게 되면 우리의 가장 가깝고 큰 규모의 시장은 미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바로 USMCA에 가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일단 미국은 현재로 반도체 산업의 블록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이 갑자기 미국 옆으로 가게 된다면 안정적인 반도체 파운드리를 구할 수 있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미국과 한국 간의 반도체 협력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로 인해서 생기는 이득도 어마어마하겠죠. 그리고 텍사스에서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가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입니다. 특히 시스코의 전화기는 한국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공기업 내선 전화기로 많이 사용된 적도 있기 때문에 텍사스산 전화기 대부분이 한국으로 수출되었는데요. 반대로 주요 수입국 중에서 한국이 3위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과 무역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이 갑자기 뚝 하고 생겨버리면 텍사스와 한국 입장에서 서로 너무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거래
거래를 많이 하면서 경제적인 혜택을 톡톡히 볼 것 같아요. 또한 텍사스 지역은 에너지가 많이 나는 지역이기도 하니까 우리나라가 중동 석유에만 기대지 않고 다양한 방향으로 에너지를 수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주 산업적으로 보게 되면 바로 위에 텍사스가 있으니까 스페이스X가 가지고 있는 우주 발사장을 활용하여 우리도 인공위성을 많이 가지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미국과 협력하여 많은 우주 기술을 확보할 수도 있고요. 아마도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텍사스주와 전력을 관련하여 협정을 맺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사실상 섬이어서 그런 문화가 별로 없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수출하고 수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전력 생산량이 부족할 때는 미국의 전력을 가지고 오고 텍사스주의 전력이 부족하면 한국의 전력을 수출하는 모습도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연결된 만큼 철도와 도로도 미국과 많이 연결할 것 같은데요. 특히 연결된 텍사스주는 미국 내에서 교통 인프라로는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지역이기에 운수업이 크게 화랑을 맞이할 것 같고요. 반대로 인천공항과 부산항이 규모가 좀 적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육로로 오는 게 더 싸기도 하고요. 또 근처의 텍사스주에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댈러스 포트워스 공항이, 조지아주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이 있어서 다 이쪽으로 올 것 같아요. 또 부산항의 경우에도 주변에 루이지애나주의 뉴 올리언스항이 있기도 해서 더 큰 시장인 미국 쪽으로 빠져서 육로로 오는 게 낫지 한국으로 오려고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연재해 문제도 있습니다. 이 지역은 허리케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규모도 상당히 큰 허리케인들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죠. 근데 한반도 전체를 덮칠 만큼의 크기를 가진 허리케인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서 생기는 자연재해 피해도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후적으로 보면 한국이 지중해성 기후로 바뀔 것 같아요. 당연히 기후가 확 바뀌다 보니까 한국의 농업도 다 망할 거예요. 애초에 비행기로 비료를 뿌리는 나라가 바로 위에 있다 보니까 이로 인한 농업 피해도 분명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중해성으로 기후가 바뀌다 보니까 유럽에서 하는 포도나 올리브 같은 농사가 주로 이루어질 것 같네요.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푸에르토리코의 사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는 미국의 속령인데요. 아직도 주가 되지 못한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문화적인 이유도 있고 경제적인 이유가 있는데, 문화적인 이유를 먼저 보자면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이 영어를 못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영어를 원어민만큼 잘하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다들 영어 9년 이상씩은 배웠지만 외국인이랑 만나면 얼어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은 힘들고, 또 현재 미국 내 흑인이 4,950만 명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황인 5,100만 명이 나타나게 되면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유색인종이 됩니다. 거기다가 샌프란시스코보다도 규모가 큰 주가 나타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광화문을 혀로 핥고 다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만 딱 먹고 있으면 정치가 탄탄대로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51번째 주가 되는 것이 힘든 건 아닌데 문화나 정치적인 문제로 51번째 주가 되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반도가 사라진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활개를 치고 다닐 겁니다. 중국이 활동할 수 있는 해상 영역이 훨씬 넓어졌으니까요. 그리고 중국은 본격적으로 태평양에 대한 발돋움을 시작할 텐데요. 넓어진 동해를 바탕으로 일본을 계속 압박할 겁니다. 해군을 활용하여 이 동해에서 엄청난 해상훈련을 전개하고 무력 시위를 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은 아시아의 최전선인 일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것 같고요. 주일미군도 많이 늘어나고 또 일본의 재무장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가 갑자기 북아메리카로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댓글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